네, 안녕하세요. 전영미입니다. 오늘은요, 집안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쉽게 온몸을 강력하게 접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이렇게 처음에 발견하면서 꼭 신대륙을 발견한 듯한 그런 희열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아니다. 내가 내 몸으로 먼저 실험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1월 3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매일, 약 세달 동안 제가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부작용이 전혀 없고요. 잠도 잘 자고,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맑아요. 그리고 제 건강도 거의 90% 회복이 됐습니다. 그 방법의 힌트는 어디에서 얻었냐 하면요. 바로 이 책입니다. 바로 박동창 선생의, 양팔을 이용한 접지 실험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컵에요. 그 접지, 연결 코드가 지금 들어있죠. 그리고 한쪽은 들어있지 않고요. 그래서 약 3주 동안 실험을 해보니까 접지 코드가 없는 양파는 이렇게 냄새가 나고 온몸이 무너져 내리면서 부패를 하는데 이 접지 연결선이 들어있는 양파는 아주 통통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처음에 그 몸통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접지 연결선이 이 접지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아하, 그럼 내가 직접, 이 접지선을 물에 담그고, 직접 내가, 몸을 담그면 온몸으로 접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앞을 보면요. 세수대야가 있죠? 이 물이 담겨져 있는 세수대야가 있고요. 이건 접지 밴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접지 연결선이고요. 그리고 이건 접지 테스터기, 확인기입니다. 지금 이두 개의 콘센트가 있는데요. 한 개는 계속 전기가 흐르는 콘센트고요. 이 콘센트는 전기를 차단할 수도 있고 또 전기를 켤 수도 있는 이런 콘센트죠. 그런데 저는 이 접지 연결선은 이 스위치 그러니까 꺼짐에 누르고 이 접지 연결선을 사용을 하니까 전기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제가 모르고 켜짐 상태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때는 왠지 몸이 좀 찌뿌둥하고 그다음에 또 뭔가 좀 미세한 어떤 그 찌릿찌릿한 그런 전기 흐름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나중에는 이걸 알고 나서 전기를 끈 상태에서 이 접지 연결선을 사용하게 됐는데, 정말 굉장히 몸이 가뿐하고 또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전기가 통하지 않죠. 그래서 그 접지 연결선은 꼭 전기가 통하지 않게끔 이렇게 스위치를 끈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접지 확인기는 전기가 통해야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이 콘센트에 꼽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전기가 들어왔다고 이제 빨간 불이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요. 제가 이 손목에 지금 손목 밴드를 착용을 했습니다. 착용을 하고 이 접지 선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접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테스터기를 활용하면 알 수 있죠. 자, 초록색이 들어와야 접지가 됐다는 신호거든요. 보세요. 자, 초록색 불이 들어왔죠. 접지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이 밴드가 있는 가까운 이쪽 부근의 손에 한번 대보겠습니다. 됐죠? 접촉을 했죠? 그런데 초록색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좀 더 가까운 곳에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여기는 들어와요. 자, 그럼 좀 더 위쪽. 이 가까운 이 파리에도 해봤지만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밴드가 차여 있는 이 부분만 접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밴드를 착용하고 잠을 자거나 또 뭐 업무를 보더라도 먼 곳은 이 접지 밴드와 좀 떨어져 있는 곳은 전혀 접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자, 이 부분만 접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걸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걸 빼겠습니다. 자, 빼면 안 되죠. 네, 전혀 접지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이 손목 밴드도 제가 벗겠습니다. 다른 데로 옮기고요. 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접지 연결선을요. 이 세숫대 안에 있는 물에 담궜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보여줬던 양파 실험에서 이 컵 속에 이 접지 연결선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접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접지 연결선을 넣었는데요. 이제 아주 신기한 것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이곳에 손이 아니라 발을 담그겠습니다. 손과 발은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자, 보세요. 발을 담궜어요. 그런데 이 접지 확인기를 제 손 끝에 한번 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자, 어떤가요? 떼고 자, 이 발은 당연하죠. 발은 당연히 들어오고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손끝에 해서도 이렇게 짙은 초록색 불이 들어온다는 거죠. 저는 이걸 발견하고 나서 제가 1월 3일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제가 컴퓨터 일을 하거나 또 서류 일을 하거나 또는 뭐 책을 읽거나 또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할 때 이 세숫대야에 물을 그러니까 세숫대야에 발을 담그고 이 접지선을 이 물 속에 담그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시간만큼 몇 시간이건 온 몸이 아주 강하게 접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물도요. 예전에는 그 조격기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 세숫대야에다 따뜻한 물을 데펴서 자주 이렇게 갈아가면서 그러니까 좀 식으면 좀 부어서 예를 들어서 커피포트 또는 뭐 커다란 주전자 같은데 물을 좀 데펴서 이렇게 보충을 하면 계속 뭐랄까 조격도 되고 또 접지도 되는 이 두 가지 효과를 또 볼 수 있겠더라고요. 네, 여기는 지금 저희 욕실입니다. 이 욕조에 물을 받아 넣고 제가 발을 담그고 있는데요. 이 방법 외에도요.
그 욕실의 욕조 안에서도요, 이 접지 확인기가 이런 방법을 지금 보세요. 제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에 발을 담궜는데 네, 이걸 저와 함께 누르면 욕실로 초록색이 들어와야 가볼까요? 되는데, 자,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눌렀습니다. 짠! 들어오지 않죠. 접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웬만한 아파트들은 거의 다 접지 시설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접지가 안돼 있다면 지금 이 관이나 이 수도꼭지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통할 수 있다는 거죠. 찌르르 찌르르.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때 전혀 그러지 않잖아요. 이건 바로 접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관에 제가 발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여기에 접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짠. 들어오죠? 자, 들어오죠? 그것처럼 보세요. 떼니까 꺼지고. 네. 아주 신기하죠?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이 수도관이나 수도꼭지도 접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물에는 접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접지 선이 없다면, 아니, 접지 선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지 선을 이곳에 담그도록 할 거예요. 담궜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접지가 되죠? 이렇게 우리가 정말 목욕을 할 때도 이 접지선만 연결하면요. 그러니까 접지선만 이렇게 물에 담그면 온 몸이 접지가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아주 놀라운 발견이죠. 그런데요, 제가 또 다른 걸 실험해 봤어요. 접지 연결선이 없다. 자, 접지 연결선이 없다. 접지 연결선이 없는 분들은요, 보세요. 이게 지금 닿으면 접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 샤워기가 또이 새로 되어 있잖아요. 샤워기를 제가 한번 담궈 봤습니다. 줄 있잖아요. 이걸 담그고 제가 테스터를 해 봤습니다. 자, 한번 손을 부착을 해보겠습니다. 짠! 어? 아니, 여기가 아니죠. 이쪽이죠. 네, 여기에 눌러야 돼요. 짠! 어떤가요? 접지가 되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접지 연결선이 없는 분들은 이 수도, 이 뭐죠? 이 샤워기를, 이 욕조에 담그고 해도, 접지를 할수 있다는 걸, 지금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테스터기가 없으면 접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테스터기는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관이 접지가 안 되어 있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테스터기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이 접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하겠죠. 네, 저는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욕조에서 이렇게 목욕을 할 때는 이 접지 연결선을 아예 물에 담그고요. 왜몇 시간 동안 몸을 담그고 있어도 좋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테스터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 쇠에 손을 대고 접지 연결선이 물속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발을 담그고 손가락을 여기에 딱 대면 바로 완전 정말 푸르른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접지가 잘 되고 있다는 신호죠. 발 쪽이 제가 이 연결선을, 그러니까 접지 확인기를 부착한 게 아니라, 손가락, 가장 바라고 먼 손가락에 이렇게 했어도 아주 접지가 잘 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은요, 제가 이 전기가 통하는 콘센트에 두 개를 꽂았어요.
약간 미세하게 지금 찌릿찌릿한 이런 전류가 흐르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스위치가 있는 콘센트를 사용해서 스위치를 끈 상태로, 네, 꺼짐에 누른 상태에서 접지 연결선을 사용하시길 바래요. 그래야 절대 미세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네, 오늘 아주 소중한 또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